말해봐. 뭘? 도대체 왜 그러는지. 네가 여기 내려서 했던 말들, 행동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 좀 해보란 말이야.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? 그게 뭔데? 그게 뭐냐고?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 말이야! 그러니까 그게 뭔지 말을 해보란 말이야! 수연을 자꾸 괴롭히잖아! 뭐? 못 알아들었어? 그 여자가 자꾸 수연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! 악랄하게도 악질적으로 매번 수연을 오타 안에 가둬놓고! 소미야, 아, 제발 그러지 마! 뭘 그러지 말라는 거야? 아빠도 알잖아. 수연이가 무서워하는 거. 수연아, 네가 말해봐. 아빠한테 말해봐. 바보처럼 울지 마 말고 어서 말해봐. 빨리 말해보란 말이야. 제발 그러지 마. 수연이 죽었잖아. 수연이는 이미 죽었어. 이젠 정신 차려, 수미야.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, 응? 아니야, 수연아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손 놓고 계시는 거죠? 한창 일할 시간인데 다들 왜 이러세요? 사장님 안 계신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? 뭐죠? 일 안 하시냐고요? 할 일이 뭐가 있나? 뭐라고요? 일이 없잖아요. 주문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? 누룩 만들 거예요. 준비들 하세요. 누룩 만들 수 있어요? 무슨 말씀이세요? 누룩 고사 누가 지내나? 고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누룩을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, 지금? 뭐 하시는 거냐고요? 다들 왜들 이러세요, 정말? 공장이랑 도가가 한꺼번에 휘청이면서도 아저씨도 월급 한 푼도 안 갖고 제때 다 드렸어요.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시면서 일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?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다 그만두세요! 아저씨들은 상실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? 사장님 떠나시고 기운 없어들 하시는데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 없잖아. 그런 건 효선이한테 좀 배워라. 상냥하고 싹싹하게 듣는 사람 마음 다치지 않게 잘해, 효선이는.
우리 내일부터 안 나오니까 그래 알아요. 김 과장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여기가 회사고 우리가 아랫사람인 거 알지만 그래도 어른인데 도대체 사장님한테 뭘 배운 거야? 간혹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큰 소리 하셨어도 인격적인 뭘 건드리진 않으셨다고.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 받고는 일 못해요. 그래 알아요. 갑시다. 김 과장님, 아저씨! 아저씨들! 누나. 나중에. 나중에 말해. 따라오지 마. 돌이킬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야 하나 매일 생각했어요. 8년 전으로 돌아가 이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엄마를 끌고 집을 나갔어야 하나. 하님, 그 사람 떠나고 짐 쌌던 날 딱 한 시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더 깜깜했을 때 집을 나가버렸어야 하나. 그것도 아님 대량 주문 받던 날 주문 안 받겠다고 하실 때 가불지 말고 얌전히 말씀 들었어야 하나. 언제로 돌아가야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를요.
드세요. 제가 만든 거예요. 효선이가 똑같다고 말해줬지만 저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요.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, 아빠. 제가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, 아빠. 아빠. 잘못했어요.